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도체 굴기 무너지나 칭화윤이 디폴트 해외 자산 동결 위기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의 대표주자 칭화윤이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칭화윤이가 몰락의 길로 갈게 될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배경이 어떤 일인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두가 던져졌어요, 지금. 반도체 굴기 무너질까, 중국. 그 해답은 지금 칭화윤이를 대표적으로 두들기면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두들기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칭화윤이가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을 방법이 제재. 그것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압박인 것을 지금 배우게 된 것이죠.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 상황에 빠진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 해외 자산마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자산 동결 위기에 몰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두주자였던 칭화 유니그룹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 없이는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빠지게 된 것이죠. 칭화윤이는 중국의 국립대학인 칭화대학에서 1988년 설립한 반도체 전문기업입니다. 현재는 중국 정부의 공무원이 경영하는 사실상 국영기업이 돼버렸어요. 칭화윤이그룹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은 양쯔메모리, 그리고 통신칩 설계 전문회사인 유니SOC 등이 있습니다. 이번 칭화윤이그룹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채권입니다. 왜 채권이 문제가 됐냐면,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위안화 채권이 아닌 달러화 채권이 문제가 돼요. 특히 위안화 채권과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이게 그냥 뭉개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달러화 채권과 같은 경우는 해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신인도화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발 달러화 채권의 주도권이 점점 미국을 위시로 한 글로벌 업체에게 지금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중국의 기업 채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중국 내에서밖에 소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중국 채권을 해외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 개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접근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홍콩 기업 칭화윤이 채권단은 홍콩 법원에 칭화윤이 해외 자산 동결을 유지했어요. 지금 홍콩 지역의 칭화윤이 채권단이라는 것은 달러화 채권을 지금 매기를 하는데 이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문제가 터졌다. 인민폐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데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채권단은 지난달 요청서에 의하면 칭화윤이가 중국 본토 외 역외 자산을 처분해서 중국 본토로 이 자금을 유입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외에 있는 자산 너희들이 팔지 말고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죽어. 죽으면 우리가 이 자산을 인수를 할게. 이것을 돈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고 우리가 나누어 먹을게. 라는 이런 내용이죠. 즉, 자금들을 동결을 시켜서 칭화윤이를 말려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채권단의 요구대로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날 경우, 칭화윤이는 본토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해외 자산을 팔아서 이제는 돈을 옮길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경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중국 기업들의 채권의 헤게모니를 쥔 국제금융권을 통해서 이번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칭화윤이 그룹의 지금 달러화 채권에 문제가 생겼던 것, 이것이 해외 자산의 동결까지 나오게 하면서 완전히 해외 금융권에서 지금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겠다. 이게 칭화윤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걸려있었지, 이 다음 케이스는 어떤 기업들이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이제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해보겠다. 칭화윤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의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인 반도체 굴기. 이 반도체 굴기의 대표 주자, 칭화윤이가 얼마나 금융 제재에
약할 수 있느냐라는 대표적인 지금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칭화윤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서도 중국 반도체 굴기에 선봉에 서 있었던 회사입니다. 화웨이와 SMIC도 있지만 칭화윤희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칭화윤희라는 그룹이 정말 얼마나 펀더멘털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펀더멘털이 약한 것을 문제가 된 것을 중국 정부의 자본을 통해서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라고 대표적이 보이는 기업이 지금 칭화윤인데, 이 펀더멘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칭화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미국의 그 기술 패권 다툼,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를 해버립니다. 화웨이를 제재를 하는데,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인데, 이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가 이제 어려워지자, 연구 인력 대부분을 유니 SOC로 이동을 시키면서까지 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칭화 유니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죠. 우리 돈 바꿨겠다. 그러면서 연구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 오포로 이 연구 인력을 다시 그대로 이동시켜서 지금 오포에서 이 연구가 진행 중이죠. 또한 양증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양증 메모리는 충칭씨와 함께 메모리 분야인 낸드 플래시 분야에 향후 10년간 8천억 위안, 약 138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2017년에는 각종 국영 조직들을 통해서 220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칭화윤희는 대대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서 또한 해외 인수의 기업들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 프랑스 스마트 칩 업체인 랑생을 3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렛패커드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서방 기업들에게서도 사업부와 지분도 일부 사들이죠.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은 칭화윤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품을 만들어서 이 재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중국 정부의 차입금 아니면 채권을 통한 차입금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 대대적인 이러한 인수 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칭화윤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M&A에 무리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사들인 기업들이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2013년도 칭화윤희는 스프레드트럼을 인수를 했고 이때 인수 가격이 너무 비쌌고 사들인 기업들도 수익을 여전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계열사인 창신 메모리와 양증 메모리의 제품은 여전히 해외 경쟁사에 비해서 위협이 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와 같은 경우도 중국 최초 DRAM 독자 개발을 했으나 마이크론과 특허 시비를 벌어서 지금 더 이상의 D램 생산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국적 채무 통신사인 데드와트에 의하면 칭화윤희 채무는 2020년 6월 기준 2029억 위안, 한국 돈으로 35조 2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4분의 1이 올해 중반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돌아오게 되면 정말 문제는 더욱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칭화윤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연쇄적으로 중국 본토 회사채 만기를 못 갚아서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한 해외에서 발행했었던, 특히 홍콩에서 발행했었던 달러와 채권에 대해서도 갚지 못해서 2차 디폴트를 지금 선언한 상태이죠. 그러면 이 칭화윤희라는 그룹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 정부의 힘을 이용한 대규모 부채 탕감입니다. 캐나다 컨설팅 업체인 셀시어스 그룹에 의하면 자오웨이거가 과거 후진타워 전 국가주석 및 그의 아들인 후와이펑과 연줄로 혜택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과 후진타워 계열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서 칭화윤희의 채무 탕감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지금 오리무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칭화윤희는 지난해 디폴트 이후에도 대규모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홍콩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자산을 들어오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번 홍콩 법원 결정이 투자자들의 뜻대로 나올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요청에 칭화윤희가 보다 나은 투명성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금융권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을 완전히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 뒷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하면 중국 국영기업이 투자한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이번 중국 법원의 결단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비금융 중국 기업이 여기에서 달러로 발행한 회사채 규모만 5,750억 달러, 약 649조 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금융 중국 기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생산기업들이 지금 발행한 회사채가 5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49조 원이라고 지금 말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운데 720억 달러는 오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죠. 중국의 금융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화두는 딱 던져졌습니다. 무슨 화두냐? 칭화윤희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는 한편 중국의 금융시장까지도 노리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테스트베드로 어떤 중국의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금 칭화윤희 그룹의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은 칭화윤희 그룹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의 점령,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생각해서 이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것은 정말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중국 정부를 하나하나 쓰러뜨려서 다 자신의 손아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선택의 기로에, 그리고 방법의 기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